2차로 영상 다시 시작할까요? 요거는 차가 갑자기 막 심장이 좀 뛰는데? 아니 아까 전에 A6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주지 저처럼 이렇게 했다가 아니 그랜저를 보고 오랜만에 또 심장이 뛰기는 처음이네요. 어? 안녕하세요. 잠깐만. 아니 그때 그 나왔던 카푸어 흥부 동생 아니에요? 맞습니다. 형은 어디 갔어요? 형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왜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지금. 아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습니다. 요거 영상 이제 루블랑 너무 찍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번 제대로. 네네. 그래서 우리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볼 수 있겠냐. 혹시 저 여기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세요? 아 저는 여기서 기다렸죠. 여기서 보자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차 안에서 노숙. 아 여기 뒤에 보면은 옷이랑 네. 다 있습니다. 먹을 거랑 이런 거 다 해결하고요? 아 물론 뒤에 넓어서 뒤에서 다 먹고 했습니다. 연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아 사실은 제가 저번에 이제 네. 잠깐 등장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원래 르블랑 너무 찍고 싶었던 차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했어요. 우리 르블랑으로 제대로 한번 찍어보자. 아 네네. 그리고 그때 그 카푸어 철부지 형과는 다른 정신 차린 동생과 함께 이것도 실차주를 모셔놓고 네네. 진짜 그랜저 르블랑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 많을 거예요 아마. 네. 실차주가 느끼는 이런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실차주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이 차가 그냥 르블랑 아니잖아요. 그쵸 저는 그냥이면 안 탑니다. 엔 퍼포먼스 옵션이 풀로 들어간 제가 그냥 르블랑도 하고 싶은데 엔 퍼포먼스까지 들어간 차량이 유튜브에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제대로 부탁을 드려서 이 차를 한번 타보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르블랑 너무 하고 싶었던 차였어요. 그리고 오늘 뭐 갖고 온 모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3.3에 르블랑 퍼포먼스 패키지 다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엔 퍼포먼스까지 들어간 모델 거의 풀옵션 가격은 4,500 정도입니다. 이야 4,500 주고 그랜저를 산다고 이렇게 갸우뚱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풀옵션이 다 들어간 그랜저 모델 여러분 보시면 우와 살만하겠구나 가족차로 해도 되겠구나 뒤지네 이런 소리를 할 것 같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28이요. 아 다 쌍둥이였죠? 네네. 궁금한 게 르블랑하고 네. K8하고 고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 르블랑을 고른 이유가 뭐예요? 저도 이제 K8에 나왔다 그래서 먼저 네. 기아 전시장을 먼저 갔어요. 그랜저는 아예 쳐다도 안 봤고 네. 전시차를 딱 탔는데 네. 제가 나이가 28인데 이건 아빠 차 탄 느낌인 거예요. 딱. 심지어 그때 영업사원이 말씀하신 게 대기기간 얼마나 걸린대요? 그때 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네. 아 그러면 안 된다. 지금이야 뭐 차들이 다 그렇게 걸리는데 그때 당시에 제 그랜저는 아, 3주 만에 나왔습니다. 이거 3주 만에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는 그랜저 디자인이 조금 익숙해졌어요. 제가 GV80 사기 전에 그랜저 어떠냐 그러니까 진짜 싫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못생겼다고. 근데 이제 좀 눈에 익숙해진 게 있어요. 아, 이제 적응이 돼요 이게 보다 보면은 르블랑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전면 모습에서는 크게 뭐가 달라지고 뭐야 신제품이 뭐 새로 나왔다는데 아 이제 제가 찍을 때 신제품은 아니죠. 많이 돌아다니니까 아니 르블랑이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차가 나왔나? 해서 봤더니 뭐 크게 바뀐 거는 없어요. 이 차 자체가 이 차의 장점은 뭐냐 가성비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가성비가 일단은 공짜로 들어간 옵션이 엄청 많더라고요. 뭐 12.3인치 클러스터도 그냥 넣어주고 그다음에 안에 앰비언트도 그냥 넣어줬잖아요. 좌석에 이제 통풍 시트 야 근데 이걸 고마워해야 되나? 통풍 시트 넣어준 거를? 요즘에 다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일단 이걸로 좀 생색을 내고 있고 공조 시스템도 이제 전부 이제 터치로 바뀌게 되고 전종식 트렁크랑 서라운드 뷰 모니터까지 다 들어갔는데 듣고 나면은 이제 요즘 사람들일 거예요. 저... 원래 다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요즘 현기 어떻습니까? 옵션 장난 아닙니다. 거의 포르쉐급이에요. 이런 것도 원래 옵션 하나하나 다 넣어야 되는데 르블랑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옵션들을 공짜로 다 넣어준 모델이에요. 완전 가성비. 그랜저 르블랑 공부하기 전에는 차주님이 그냥 이것도 튜닝을 해놨구나 이랬는데 이게 르블랑 퍼포먼스 패키지 395만원짜리를 넣으면은 기본으로 이렇게 사이드미러가 카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랜저에서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카본으로 리어 스포일러를 넣는다는 것이. 하지만 르블랑에서 이제 3.3을 고르면은 요 리어 스포일러를 달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익스클루시브로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랜저도 좀 달리는 맛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르블랑을 강추를 하는데 그랜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그냥 또 양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랜저 요 N 마크를 보고 아 요건 여러분 그냥 단 거예요. 그냥 달았습니다. 네, 그냥 달았어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만 원 주고 시켰습니다. 이거 버튼식이네요? 아, 예, 맞아요. 버튼으로 돼 있어요. 아, 이거 왜 요즘처럼 터치로 안 돼 있죠? 터치가 아니고 버튼식으로 돼 있어요. 좀 살짝 이거는 향수가 돋는데요? 아, 바로 이 실내입니다, 여러분들. 르블랑 퍼포먼스 패키지를 넣으면은 저 핸들이랑 팔걸이, 콘솔 이런 데가 다 알칸트라로 딱 들어가게 되고 색깔 좋아 보이십니까? 르블랑 뜻이 뭔지 아세요? 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아, 대충? 네. 그쵸? 이 르블랑이 한국말로 화이트란 뜻이에요. 화이트는 영어입니다. 아 그래요?
아 흰색. 흰색이란 뜻이에요. 제가 중학영어까지는 했거든요. 아 고등영어 고등영어. 대학교 가니까 영어를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살짝 베이지에 가까운 흰색? 근데 아까도 차준이 얘기했죠. 다시는 안 고른다고. 아 다시는 안 고를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요 그 블랙으로도 선택을 따로 할 수가 있어요. 이 차를 사는 분들은 이 실내를 갖기 위해서 이 차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실내의 화려함이 진짜 예쁘다. 진짜 와 이거 실내가 이 색깔 조화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요. 예전에 제가 그랜저 처음 나왔을 때 리뷰할 때는 다 블랙이었어요 실내가. 그래서 그냥 그래 국산차 치곤 잘 나왔다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화려하고 이건 어디 외제차 아니면 어떤 좋은 수입차 우리나라 어떤 차를 갖다 놔도 이쁩니다. 일단 색깔이 주는 이 아름다움이 있어요. 야 뭐야 이거? 이거 저희 GV80보다 넓은 것 같은데. 와 이거는요 여러분 세단 패밀리카 생각하시는 분들 K8도 되게 넓긴 넓어요. 근데 K8하고 좀 다른 점이 기아 시리즈 같은 경우는 외관은 되게 스포티하게 만들어 놓고 실내는 살짝 노티가 나는 반면 현대 같은 경우는 외관에서 살짝 실망을 해요. 살짝 뭔가 시도는 한 것 같은데 은근히 성형수술은 조금 했는데 못생겼네? 어? 또 성형수술 한 번 더 하고 왔는데 어? 그래도 저번보다는 난데 못생겼네? 이런 느낌인데 실내가 그러니까 현대와 기아의 완전 이런 차이점이 딱 나타나네. 이게 단점인데 화려함에 비해서 이런 만져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 이런 데가 이렇게 느낌이 좋진 않습니다. 나파 가죽이나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어가지고 요 윗급으로 가야 이것도 가죽을 바꿀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르블랑 자체가 네. 시트 옵션 따로 없어서 색깔만 바꿀 수 있죠. 네. 네 그래도 여기 이쁜 게 이런 데 이제 공조 시스템이 이렇게 다 이제 터치로 이제 기본적으로 넣어주니까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고 요쪽이 버튼식으로 되다 보니까 공간 여백임이 활용을 되게 잘한 거야. 아 근데 이거 좀 살짝 어색한데요 이거? 버튼 적응됐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죠? 네. 아 이게 드라이브 모드 변경 여기 있고 이쪽에 이제 12.3인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기본으로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요 썰루프 요 썰루프 옵션 110만원 추가하셔야 되고 저기 앞에 보이진 않지만 HD 넣었는데 또 100만원 요런 옵션을 다 넣고 나니까 이 차가 무려 4,500이 된 겁니다. 애매한 가격대예요. 외제 세단으로 가자니 좀 가격이 부족해. G80으로 가려고 해도 가격이 부족해. 하지만 또 뭔가 그랜저치고 4,000 보통 초반에 산다고들 하는데 4,000 중반이면 살짝 애매한 또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아 일단 궁금한 게 네 이 차 풀알부죠? 네 리스입니다. 아 리스 풀 리스? 네. 아 몇 개월로 하신 거예요? 48개월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카푸어 컨텐츠는 아닙니다. 네. 60개월이었으면 좀 이렇게 몰아가 보려고 했는데 네. 네, 48이어서 48은 좀 이제 귀여운 수준이니까 저희 채널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48은 되게 안정적인 가정 가정수입니다. 가정수 그러면 월 얼마씩 내요? 저희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세금 포함 한 70만 원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차가 또 연비가 엄청 좋은 차는 아니잖아요. 또 가솔린이다 보니까 아, 연비가 굉장히 안 좋은 편에 속해요. 제가 또 집이랑 가게랑 가깝다 보니까 거의 시내 주행만 하게 되는데 지금 찍혀있는 평균 연비가 7km대가 나와 있어요. 기름값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세요? 평균적으로 20만 원 정도 나가고 근데 주행을 또 많이 안 하시니까 네. 이것도 그랜저는 국민차잖아요. 네. 아 예전에는 사장님 차였지만 네네. 국민차가 되었는데 요거가 만약 28살이 산 거면은 보험료 얼마 나오나요? 제가 자차까지 다 해서 130만 원 나옵니다. 당당하게 제 명의로 보험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는 월 한 100 정도가 나가네요. 카푸어는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확실히 좀 느낀 게요. 엔서 스펜션이 들어갔잖아요. 통통 맞아요. 튀는 그런 맛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출렁출렁 맛보다는 확실히 브레이크는 잘 먹네요. 르블랑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가서 외관이 멋있어지고 M 퍼포먼스 또 패키지가 들어가서 차량도 막 브레이크도 더 잘 서고 서스펜션도 딱딱해지곤 하지만 차가 더 빨라진 건 아니에요. 차는 이렇게 외관에 비해서 좀 느긋하네요. 근데 가장 뭐 중요한 질문이죠. 네네. 이 차를 타온 차주로서 네네. 그랜저를 사고 싶은 분들에게 이 차에 좀 일단 장점이 뭐가 있어요? 일단 장점은 조용하고 넓어요 되게. 네 지금 제가 앉아있는 것도 제가 키가 좀 작긴 한데 네. 다리를 쭉 뻗어도 앞자리에 닿을까 말까 하고 넓은 거랑 조용한 거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순정 내비가 엄청 좋아요. 이게 HUD랑 연동이 되다 보니까 제가 내비를 볼 필요도 없이 앞만 보고 길을 안내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게. 이제 옵션 장점은 딱 브레이크 잘 잡히는 거. 아 그렇죠 브레이크 잘 드는 거? 네 솔직히 잘... 서스펜션 이렇게 저같이 차를 모르는 사람들은 네. 느끼기엔 좀 힘든 부분인데 브레이크는 없는 거 타다가 있는 거 타면은 체감이 확실히 와서 너무 좋아요 브레이크는. 근데 솔직히 브레이크고 성능이고 뭐 다 떠나서 저는 이 공간감이 너무 좋아요. 이 넓은 느낌. 차 크기는 사실 이제 길이가 거의 5m에 육박하거든요 그랜저가. 뭐 대충 뭐 요 차 길이를 찾으라면 뭐 5시리즈 E클래스 뭐 요 정도가 있겠지만 실내 공간만을 생각한다면은 독삼사 안 돼요. 단점은 이제 또 이 사는 사람들한테 이건 사지 마라 단점. 일단 시트에 이게 엄청난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흰색 때가 너무 잘 타요. 엄청난 단점이 하나 있어요. 네. 이거 제가 출고할 당시의 문제인데 이 원격으로 시동을 걸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카메라 장비들이 전부 다 먹통이 됩니다.
아, 이 차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요? 네, 실제로 리콜이 진행이 됐고, 네. 저는 아직도 이제 귀찮아서 안 갔어요, 센터를. 제가 이 문짝을 보다 보니까 허전해, 허전해. 아, 이게 르블랑에 네. 메모리 시트가 빠집니다. 이야, 이거 거의 혼자만 타야겠네. 르블랑의 단점이 아무리 가성비로 넣어줘서 네. 뭐 좋긴 한데 익스클루시브랑 비교를 하면 떨어지는 게 많아요. 그 뒤에 아, 그렇죠. 테일램프에도 아직도 벌브 전구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LED일 줄 알았는데 뭔가 구수하다, 전구. 네. 야, 옛날에 그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네. 기술 시간에 전구 우리 이렇게 병렬식, 직렬식 해봤어요? 아, 해봤죠. 기술 시간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기술과 과정. 아, 진짜요? 네. 운전하시죠. MZ세대와의 대화 있습니다. 용어 좀 쓰지 마, 자기한테 안 어울려. 어쩔 TV. 와! 저쩔 냉장고. 어쩔 세탁기. 저쩔 건조기. 제가 느끼기에 공간 빼고도 엄청 큰 또 장점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실내 디자인이 이 색 자체가 너무 이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알칸트라 핸들을 운전해보니까 단점이 느껴지는 게요. 손에 긴장감을 풀면 손에서 잘 벗어나요. 그리고 땀이 차면 여기에 균들이 득실득실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형한테 그 명의도 빌려주잖아요, 쇼핑몰. 네네. 아무리 형제지만 네. 나중에 일이 좀 잘못됐을 때는 또 그 동생한테 피해 가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 뭐,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또 형이 또 잘할 거라 믿어요? 네, 저도 많이 도와주고 네. 서로 이제 도와가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아니, 저번에 카메라 내렸을 때는 막 진짜 죽을 듯이 싸웠거든. 저희가 또 그런 게 있어요. 카메라 들면은 갑자기 천사가 돼. 강력한 단점 알아내는데요. 이 N 서스펜션을 넣다 보니까요, 요철이랑 방지턱에서 좀 심각하네요. 이게 일반 그랜저는 안 그런데 얘는 N 서스펜션을 넣다 보니까 진짜 딱딱해요. 스포츠카 타고 방지턱 넘는 느낌인데요. 아, 맞아요. 저번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그 영상 보고 이 르블랑 영상을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너무 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또 한번 출연을 해줬어요. 그랜저 르블랑 같은 경우는 저 너무 감동을 했는데 저 같으면은 N 서스펜션은 안 넣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카본 옵션도 굳이 안 넣을 것 같고 화이트 실내 너무 이쁘거든요. 화이트 베이지 실내. 네. 근데 관리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전 추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GV80 베이지 시트로 샀는데 다음에 산다면은 절대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아, 진짜 무슨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안 해, 그죠? 맨날 저기 물티슈 갖다 놓고 네. 아, 이러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아, 또 오늘 르블랑 재밌게 한번 찍어봤고 고민이신 분들, K8과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재밌게 봐주시고 형이 하는 또 쇼핑몰도 아, 네, 브랜드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꼭 형이 차 팔게끔 해서 인증 네. 한번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벗어나야 돼요. 그 돈 지금 개인회생도 좀 잘 못 낸다는데 그 차 빨리빨리 팔아가지고 그것부터 다 갚아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신용카드 하나 정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 오늘 감사합니다. 아, 네. 재밌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번창하시고. 네. 네, 이사 잿볼이었습니다. 군대는? 네? 군대. 군대는 안 가고. 아, 그래요? 공군. 아, 공군이요? 그래도 오른.